나는 파키스탄의 북쪽 카라코람 산맥 아래에 있는 훈자 마을에 가기로 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한 길은 옛 실크로드인 카라코람 하이웨이.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파키스탄과 중국을 잇는 길이 1200k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속도로로 험준하기로 악명높은 곳이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바로 길 옆에 제법 큰 폭포를 만나기도 한다. 설산에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빙하수라고 하는데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폭포 옆으로 작은 제단이 마련돼 있는데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지인 메카 방향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들은 신의 은총으로 안전한 운전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어? 근데 폭포 근처에 차가 서 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가까이 가보니 세차를 하는 중이다. 흐르는 물이 충분히 있어 세차하기 적당한 곳이라고 한다. 이분들은 여행객을 태우고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오가는 운전기사들이다.